서강 이오라 쌍상불은 서강대학교 재학 당시에 그 합창단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다시 노래를 하고 싶어서 만드는 조직입니다. 70학번부터 08학번까지 다양한 기수의 동문들이 모여서 함께 합창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단원들의 절반 이상이 70대에 접어들고 있어서 노래는 할 수 있는데 걸음걸이가 좀 나빠지고 또 배가 나오고 그런 어떤 신체적인 문제점이 자꾸 생겨서 공연을 못하나 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6개월여 연습을 해서 이번 공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평온함, 하나는 회상, 하나는 추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와 나,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번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을 회상을 하고 추억을 하는 가운데 평온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우리라는 개념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연습을 했습니다. 남성 단성은 이오라 쌍상불이 담당을 했고요. 여성 단성은 서강대 동문이었던 여성 단원들이 찬조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수장은 혼성 무대를 만들어서 보다 더 많은 서강 합창단 동문들이 좀 훌륭한 혼성 무대를 꾸미는 것이 꿈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공을 들이는 것은 음악 자체도 있지만 서로 인간 간의 조화, 또 음을 맞춘다는 화음, 이것이 항상 공을 들이는 작업입니다. 소리를 합쳐서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났다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화음을 맞춘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의 마음을 정말 풍요롭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습하는 자체가 즐거웠고 하루하루 화음을 점점 익숙하게 맞춘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가능하면 계속 나이가 들 때까지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아주 고참 동문단원부터 아주 신참 동문단원까지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동문 합창단으로 지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들도 딸,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고 또 얼마나 집중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인생에서 승부를 걸려면 사실상 그런 것보다는 자기 마음이 풍요롭고 남과 조화를 이루는 힘이 있고 이러한 것도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합창이야말로 남들과 소통하고 화합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돼서 특히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그런 합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의 손을 잡아요.